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 가장 앞에 계신 분이 그래도 가장 대답도 잘하시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많이 배우고 또 저기 두 번째 분은 좀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김자옥 있잖아요. 공주는 외로워 김자옥. 그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맞아. 애기 같은데 맞아. 저희 강사님이 시키면 다 하는 스타일. 되게 여리고 애기 같고 또 제가 스킨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분이 또 매니큐어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좀 꾸미시더라고요. 옷도 약간 골프웨어 그런 거? 그래서 아 저분 되게 애기 같은데 강사님이 뭘 시켰을 때 아 못해요 이렇게 애기 같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해요. 특히 그거 발성 연습 하하하 할 때 그래서 되게 속으로 아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배우고 저 끝에 계신 남자 선생님은 되게 조용하신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는 그 빼지 않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복장이 깔끔해요. 보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스킨은 전 항상 깔끔하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모기고 여름 편 아니라 되게 피부가 좋다 이러면서 또 하나를 배우고 희승현이는 워낙 10년 동안 알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배워가고 저희 총무님도 되게 단순하신 것 같아요. 때가 없으시고 저기 되게 단순 순진 그래서 되게 순진하시다. 이거 저희 뭐 다 유명한 강사님은 옷 항상 보면 옷을 강사님이라 그런지 맨날 드라이를 맡기나 할 정도로 옷이 항상 깨끗한 구두부터 먼지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여기 왔는데도 항상 구두가 깨끗해요. 그래서 저분도 자기 관리가 세다 깔끔하시다 이렇게 저는 여기 오면은 한 분 한 분 봤을 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부족해서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자기가 연약한 게 이렇게 눈물 나올 정도로 아프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땐 그게 빛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여기 와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내가 발전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아픈 게 있지만 남에게 아 내가 빛이 바라는구나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생님도 어제 처음 봤는데 머리 스타일이 어제랑 달라요. 드라이를 한 번 더 하셨는지 맞죠? 네. 그래서 머리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아 우리 멤버들은 다 빛이 나는구나 그걸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들의 이염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인데 한 분 한 분 또 뭐 피부 관리까지 해주시고 머리 관리까지 체크해 복장 관리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전 지난번에 네. 그 괴롭히는 언니가 있었잖아요. 그 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언니가 괴롭히잖아 자꾸만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한 듯이 그냥 지적질을 하고 그때 받아주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서 적극적인 선생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듣는 척은 하되 이렇게 속으로는 흘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뀌지도 않는다고 스스로 그냥 내가 바뀌라고 다 일일이 받아들이지 말고 흘릴 건 흘리고 아예 오히려 더 쿨하게 냉정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잘하네요. 아니 연하님 진짜 해결사네. 해결사. 황삼촌수. 여러분들 앞으로는 오연아 선생님 말만 들어. 진수인. 네. 연하 선생님 말만 들어.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아니요. 해결사예요. 아이고. 우리 연하 선생님이 산전, 수전, 궁중전 그다음에 마트에 카트 전까지 다 치렀어요. 카트 전쟁까지 다 치러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네, 머리도 저렇게 새카매지는 것 같아, 점점. 머리도 새카매지는 맞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윤상호 선생님, 한번 하셔야죠. 가운데서 한번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명절 전을 뵙고, 명절을 쉬고, 이렇게 만나봅니다. 1년 만에 뵙는 거예요. 윤상호입니다. 전에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종합병원. 네. 그래서 이제 허리는 15년 됐는데도 아직 방바닥에 못 앉고 그런 점으로 어제 저녁 모임을 자식과
다락방에서 했더니 많이 지금 괴롭습니다. 한 시간 이상 앉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데 거기다 이제 눈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각막 수술을 하는데 요거는 살짝 해서 요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 눈은 완전 포기를 했는데 그 신촌 시브란스 병원에 그 유명하신 세계적인 권위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분이 이제 정기 진료 갔을 때 내가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이 눈을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한번 내가 해볼까? 내가 포기 상태인데 그래서 2월 7일 날 날짜를 받아주셨어요. 스케줄이 꽉 차져 있는데도 전화를 혜택이 넣어준 거니까 상담 의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기다리는 건 2시간이고 누워 침대에 누워있는 건 15분이에요 그것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한다고 그랬으면 뭘 말이 많이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2월 7일 날 이제 가서 했는데 침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한 거야. 더 까면 위험하지. 그리고 내려가 아니 다시 올라가봐. 그걸 몇 주월 한 거야. 깠는데 아직도 아파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도 그냥 여기 그렇게 머리를 위장에서 깠고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눈을 이제 앞에 온 거가 이게 지금 이것이가 안 보이니까 저도 맨날 그래서 여기 앉아요. 이것도 안 보이고 이건 더더군이 아예 이제 안 보이는데 그 전보다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지. 누구나 다 그냥 어려운 점도 많고 그렇지만 희망을 걸고 그리고 이제 저는 허리 수술하고부터는 아 내가 다시 태어난 이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나서 나름대로 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김장 봉사한다라면 집에 가서 아침만 둘러 가서 그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복하잖아. 그래서 그런 미세하지만 작은 일이지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남도 즐겁겠지만 내가 즐거운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을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아주 동일에는 동문서자하고 좀 뼈도 다니고 있어.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저 여기 보는 친구도 얼마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당봐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즐겁게 주위 분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모든 병도 멀리 멀리 날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올수. 희망을 갖고 사세요. 올수.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가시고.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사 김민옥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23살에 결혼했죠. 그리고 24살에 연년생으로 딸,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또 8년 있다가 막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오는 가정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았는데 또 자녀들도 잘 낳아서 잘 살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북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내 인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남편 밑에서 봉사하고 또 애들 낳아서 쟤를 키우면서 정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내가 사회 봉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를 위해 살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에서 내가 생각했었어요. 대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누굴 위해 태어났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느 문명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되게 어기소침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될지를 많이 한 그때 한 보름 정도를 지금 우울감이 빠졌었어요. 나를 위해서 뭘 했나. 23살 걔는 생기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딱 그날 이게 지문 어떤 용지를 봤어요. 그래서 충북 본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게 딱 인문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유서를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노인 쪽으로 많이 뜬다는 내용이 들어와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사회복지 쪽이 좋아진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딱 결정을 했어요. 아, 뭘 배워야 되겠다.
뭘 배워서 홀로 해야 되겠다. 남편도 이불 속의 남편이고 자식도 내 품 안의 자식이다.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애들, 정말 청춘 20대 애들이랑 생활을 했어요, 2년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도 전문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때는 아직 어린 마음이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건 살아가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애들하고 같이 그냥 놀고 놀았던 건데, 지금 나이 들어서 대학을 가니까, 애들하고 노니까 너무 내가 좋은 거야. MT도 가고 뭐 소풍도 가고 애들하고 즐겁게 밥도 같이 먹고 아무튼 인연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과제가 너무 많은 거야. 막 계속 PPT에다가 막 맨날 집에 가면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과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성인 학습자잖아요. 애들이 모험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서 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연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쉬었어요. 1년 또 쉬다 보니까 또 어디 이렇게 또 뭐 할 게 없나 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 저기 하는 데가 있어요. 교수님 해줘가지고 3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 사회복지사라는 게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세 사람 할 몫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10시인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3개월이. 그래서 내가 아니 대학을 간 게 내가 이걸 하려고 대학을 갔나 나한테 너무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개월을 하고 내가 딱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사회복지과 심화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3학년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장학금을 4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모금을 했죠. 그래서 이제 7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아동 쪽으로 유아, 청소년 상담사, 진로 상담, 청소년 그런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생민정중도 하게 되고 또 진로 상담도 하게 되고 또 미술치료도 애들 좀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또 그러다 보니 내가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딱 오는 거야. 준비를 계속 했었어요. 공부도 하고 애들 상담도 하고 교수님하고 소통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9988이라는 강사를 모집하는 그 기관에 대한 노인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원하게 되어서 9988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정말 자식에 의존하지 말고 남편한테 의존하지 말고 홀로서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은 제가 홀로서도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88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서 이제 제가 저를 강사를 채용해 주더라고요. 그 지금은 1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강사 일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 마음도 알게 되고 여기도 와서 어르신 여기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나를 이제 키워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장점을 알게 되고 나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저를 많이 키워가고 자존감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이 배워서 여기 계시는 분들과 또 어르신들과 또 교수님하고 강사님과 재미있게 덩실덩실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목표가 뭐냐면 스포츠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거기 지금 도전했거든요. 정말 오늘은 날짜가 최고 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계획을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 목표가 이제 스포츠 강사 국가 자격증을 따서 이제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저를 많이 만들어가고 사회 봉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